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루입니다. 자, 오늘 8월 31일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 대한 특징, 그리고 내일 장 추천주까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는 0.86% 상승 마감하는 모습 보였고, 자, 코스닥도 1.26%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자, 개인이 446억 원 매수세를 보이는 코스피, 그리고 외국인도 2,143억 원의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자, 기관은 2,733억 원 매도를 보이는 모습으로 차익 매물을 한번더 뱉어내는 그런 양상들이었고, 자, 코스닥에서는 764억 원에 대한 개인들의 매도, 그리고 외국인은 596억 원 매수를 보였습니다. 자, 기관도 112억 원 매수를 하면서 개별주 양상, 그리고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 장 후반 다시 한번 더 상승을 좀 나타내는 그런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자, 환율은 1,350원 최고가를 다시 한번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다가 오늘 다시 한번 일부 안정을 찾으면서 1,342원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주제도 네 가지 잡아봤습니다. 첫 번째, 미국의 깊어지는 고민, 물가 잡을까라는 부분이고, 자, 두 번째는 환율이 일부 안정화를 보이는 모습을 나타내면서 시장의 9월달 방향성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보고요. 자, 세 번째, 2차전지 소재에 대한 국산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오늘 시장에서도 좋은 모습 보였습니다. 9월 달에도 핫 키워드가 될까? 자, 네 번째, 내일장 추천주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제 미국에 대한 얘기를 같이 한번 봐야 될것 같은데요. 미국의 깊어지는 고민, 결국 이제 물가를 과연 잡을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간밤에 있던 미국 증시를 요약을 한번 해본다면, 특별한 호재 모멘텀이 없는 무기력한 시장의 움직임을 보였다. 뭐 이렇게 볼수 있는데, 제롬 파월 의장이 개인과 기업이 위험을 감내해야 할 것이다. 위험할 수 있다. 인내해야 할수 있다. 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시장 자체는 거기에 따른 부담감을 느끼는 그런 양상들이었고, 그리고 또한 가지는 이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서 우리가 증세에 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법인세에 대한 부분 얘기가 나왔었고, 또 하나는 이제 자사주 매입을 할때1% 과세에 대한 얘기 나왔는데요. 그 부분도 일부 미국 증시에 대해서 기업들에게 일부 제한되는 악영향을 좀 주고 있지 않나, 그렇게 좀 추정을 해봅니다. 지금 이제 유동성이 축소가 되는 시장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미국 내 기업들에 대한 부분에서도 재평가를 좀 나타내고 있는 양상들이고,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이제 엔비디아 아시죠? 그래픽 카드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그런 그래픽 카드 만드는 회사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큰 폭의 하락세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20%에서 25% 정도가 빠지는 모습이지만, 주가는 50% 가까이가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결국 우리가 이제 성장 메커니즘에 대한 부분에서 매기세가 쏠려 있었고, 유동성에 대한 확대로 기업들에 대해서 좀더 투자 여력이 높아져 있었다면, 지금은 그런 유동성에 대한 축소로 인해서 투자금을 회수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봐요. 그러면 지금의 이런 하락세에 대한 부분에서 등락 자체, 그래, 우리가 하락에 대한 폭 자체는 제한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장이 여기에서 상승 모멘텀을 보이기에는 대단히 힘든 과정이 될수 있다라는 거죠. 결국 지금 현재 미국이 하고 있는 것은 바로 앞에 있는 문제를 헤쳐나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봐야 되는데, 자, 미국이 지금 현재 가장 큰 문제라고 보고 있는 것은 바로 물가에 대한 부분, 바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이었거든요. 이전에 고용에 대한 부분 자체가 문제가 됐을 때는 그 고용에 대해서 상당한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고용에 대해서 전력 투구를 했다면, 고용률을 해결하고 난 다음에 이젠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전력 투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증시가 빠지고 있는데요. 유동성이 축소되고 있는데, 이것은 현재 미국 증시 내 FOMC 의원들의 눈에는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일단 우리는 하나씩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해결해 나가자라는 움직임이 훨씬 더 크지 않나. 그래서 결국 물가를 해결을 해야지만 그 다음 스텝인 바로 증시에 대해서 다시 한번더 부양 가능성을 높게 봐야 되지 않겠나. 그러면 지금 현재 9월 13일 날 발표가 될수 있는 물가 상승률, 바로 CPI 지표가 미국 시장에서 상당한 바로미터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고, 마찬가지로 9월 달, 11월 달, 12월 달에 대한 금리 인상도 결국 9월 13일 어느 정도 발표가 될 것이냐에 따라서
금리 인상에 대한 폭이 달라질 수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미국 증시에서 드러날 수 있는 호재는 낙폭 과대라는 호재가 가장 크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지금 현재 시장이 상당한 실망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증시는 지금 안 올려요? 거기에 대한 답변 자체를 미국은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틀 연속 하락이 있기 때문에 오늘 밤에 미국 증시는 일부 반등은 나타날 수 있겠지만 그 반등세는 상당히 제한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환율에 대한 문제를 봐야 되는데 국내 같은 경우 환율이 일부 안정화되는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342원대를 보이는데 이 1342원대를 보이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안정화가 좀 나타났다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부끄럽기도 합니다. 이제 1350원 대비 1342원은 좀 더 하락했기 때문에 안정화 나타났다 그렇게 표현을 했던 거고 환율이 지금 다시 한 번 더 일부 소폭 하락하면서 증시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결국 시장은 환율에 대해서 상당히 예민해 있는 시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원화에 대한 약세는 결국 계약 단가와 수입 물가에 대한 괴리를 크게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지금은 1200원대에서 1300원대, 현재 1350원대까지 환율이 올라가 버리니까 우리가 1200원대에서 1220원 사이까지는 그래도 수입 물가와 수출 물가에 대한 괴리가 가장 적은 단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도체와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 수출이 유리할 때가 1100원에서 1150원 사이 밴드입니다. 그때는 수출이 조금 더 유리한 과정이 될 수 있는데 1200원까지는 비등비등하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1350원, 1342원대까지 넘어가 버리면 현재는 수입 물가에 대한 부분의 부담이 훨씬 더 커져 있는 단계다 보니까 지금 국내 증시에 대한 부분에서도 이 환율이 안정되면 시장이 조금 더 반등이 나오는 거고 환율이 좀 더 상승을 해버리면 주가는 빠져버리는 그런 움직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환율에 대한 부분 자체를 결정할 수 있는 요인은 9월 달에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바로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한 시그널이 나타날 건데요. 결국 9월 13일 날 벌어질 미국의 CPI 지수가 상당히 악조건으로 발표가 된다면 국내 증시는 미국 증시보다 더욱더 출렁거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자, 우선 우리가 전일 공개 방송 때도 진행을 했던 것이 9월 달 시장에 대한 방향성. 자, 우리가 보수적 관점으로 보되 자, 상세한 포인트를 제가 짚어드렸습니다. 자, 2470포인트에서 2550포인트까지, 8월 달에 고점이 2550포인트인데, 그 지점까지는 맥시멈을 한번 갈 수도 있다고 본다. 대신에 거기를 뚫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오늘 2470포인트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 구간에서 2550포인트까지 약 80포인트 정도 여유가 남았는데 그 여유가 조금 있더라고 하더라도 그 포인트를 계속 뭔가를 소화해내는 것이 저는 쉽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자, 마찬가지로 지수에 대한 포인트가 지금 그만큼 간극이 좁다면 지수에 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대형주 에 대한 매기세보다는 저는 개별적인 종목군들에 대한 매기세가 9월달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자, 오늘 수급에서 외국인들은 매수를 했지만 기관은 매도를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지금 현재 기관에 대한 매도는 일부 차익 매물을 실현하고 포트폴리오에 대한 교체 과정이 일부 들어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과정에서 봐야 되는 것은 개별주에 대한 키워드들을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지수에 대해서 레버리지라든지 또는 인버스에 대한 투자를 하는 것은 가급적 지양하자, 자제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대신 지수는 2470에서 2550포인트 정도까지 9월 달에 대한 움직임이 보이지 않을까 상방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2차전지 소재의 국산화 관련된 종목군들 대표적인 종목으로 금량이라든지 또는 오늘 이수화학도 다시 한 번 더 신고가를 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코스모화학의 코스모 신소재라든지 많은 2차전지 소재 관련된 종목군들이 또다시 한 번 더 급등 양상을 보이면서
전기차 보조금에 대해서 인플레이션 감축법 역량이 지금 시장에서는 가장 발등에 떨어진 불처럼 급하게 움직이는 그런 양상들인데 9월달에 이어질까? 저는 이어진다고 봐요. 우선은 현재 시장을 냉정해 봤을 때 과연 먹거리가 있느냐, 연속적인 시세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있느냐, 잘 없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있습니다. 우리가 2차전지 소재 관련주라고 하더라도 이 소재 관련주들이 다 움직이는 것은 아니었어요. 자, 오늘 또 특징적인 것은 오늘 원전 관련주도 원전 확대에 대한 얘기 나오면서 BHI 같은 기업들은 급등 양상을 보였는데 근데 원전에 대한 종목군들이 다 오른 것은 또 아니었습니다. 자, 결국에는 뭐냐면 지금 현재는 같은 테마를 형성하고 있더라도 그 테마 안에서도 강하게 올라가는 놈이 있는 반면에 올라가지 못하는 놈도 존재를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가 종목에 대한 대응이 훨씬 더 중요한 시장이라는 거죠. 자, 네옴시티 관련해서 네옴시티 관련한 종목군들도 지금 후발주자로 오늘은 또 SM그룹이 갑자기 급등하는 모습이 보였는데 그렇다고 해서 선발주자로 달렸던 한미글로벌 같은 기업들은 지금 오늘 고가를 오전에 찍고 난 다음에 쉬어버리는 모습도 나타났었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같은 테마에 대한 포커스를 가지고 있더라도 지금 시장은 가격적인 부분도 대단히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부분 자체를 본다면 오히려 우리는 지금 테마에 대한 부분 자체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지만 그만큼 종목에 대한 타이밍적인 포인트를 어떻게 잡고 가느냐도 대단히 중요한 시장이다 라는 것도 우리가 참고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9월달 같은 경우에도 이런 개별적인 종목군들의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리가 뭔가에 대한 한 종목을 길게 들고 가는 것보다는 조금 뭔가에 대한 종목이 있다면 그것을 이제 트레이딩 관점으로 진행을 해나가시는 것이 좀 더 여러분들한테 유리할 것 같고요. 여기서 2차전지 소재가 이슈화가 되면서 시장은 한 번 더 스텝이 들어갔던 것이 바로 폐배터리 관련해서 스텝이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포스코케미칼이라든지 오늘 고려안이 또 급등이 나왔고요. 그리고 나머지 개별적인 이런 폐배터리 관련된 종목군들도 들썩들썩거리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도 함께 생각을 하시면서 시장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한국경제TV 베스트 전문가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그리고 월요일 밤 9시 그럼 목요일은 저녁 8시에 방송 출연, 그리고 낮에도 방송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방송 한국경제TV도 많이 보시고요. 이상래의 빨간주식 유튜브도 구독하기, 좋아요 많이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가입문의는 1590700으로 연락주시면 되고 할인 이벤트 참여 가능합니다. 자, 내일장 추천주 같이 한번 보실 텐데요. 첫 번째로 롯데지주 같이 보겠습니다. 자, 롯데지주 같은 경우에는 지주사에 대한 재평가가 나타나고 있는 기업이고 일전에 7월 달에도 한번 소개해드렸던 기업인데 그 이후로도 지금 현재 신고가 양상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월봉으로 봤을 때 여전히 125일선 밑에서 지금 저렴한 가격대에 있다고 보고 추가적인 상승 여력을 높게 판단하고요. 자, 두 번째 이제 코스모 신소재인데요. 현재 코스모 화학, 코스모 신소재 이쪽 그룹 자체가 상당 부분 재평가를 좀 받고 있는 이런 흐름 자체가 연속성을 좀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고점에 대한 부분에서 주가가 한번 크게 빠지고 다시 한번 올라오고 있는 시점인데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을 높게 보고 코스모 신소재, 2차전 신소재에 대한 가능성 판단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아이센스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뒤에 보건의료 분야에 대해서 노인 인구에 대해서 노인 부담금을 감소시켜주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바로 이제 당뇨병 환자들에 대한 부분에서도 지원금을 올려주겠다. 그 두 가지 내용이 있었는데 자, 아이센스 같은 경우에 당뇨병 환자에 대한 부분에서 스트랩을 생산을 하는 회사입니다. 특히 미국과 중국에 대한 이런 수출 물량이 많이 잡히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앞서서 약국 조제 자동화 기업 JVM 같은 기업들을 한번 보셨었어요. 그래서 그 종목도 한 네 번 정도 소개를 해드렸고요. 아이센스 같은 경우에 이번에 한 세 번째 나오는 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현재 신고가를 가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높게
판단을 하고 미국의 그런 정책적인 부분 자체는 이슈화가 되지 않고 있지 않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이슈가 되는 것은 우리가 인플레이션 감축법 안에서도 전기차 부분에 대해서만 시장이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그 뒤 보건의료 분야에 대해서도 국내에서는 다시 한 번 더 이슈화가 될 수 있다. 아직까지 기업들이 그리고 아직까지 언론들이 냄새를 맡지 않았다. 그래서 선점하는 매매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뜻에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8월 31일입니다. 8월달 좋은 기업들 소개를 해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장 추천주 왔던 기업들도 급등하는 모습들, 한미글로벌 얼마 전 급등하면서 또 상한가도 갔었고 이 시간을 통해서 이수화학도 지금 신고가를 가는 모습이었고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좋은 기업들이 소개 많이 됐었는데 자 이런 9월 달에도 좋은 기업들 소개해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도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 9월 달도 즐거운 주식 할 수 있도록 좋은 내용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